돼요. 진짜야만 돼?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. 자,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자, 진지 잡수셨죠? 자, 오늘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랜만입니다. 자,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제가 자 업로드할 내용 자 25년간 제가 빈티지를 수집해 왔습니다. 구라 아니고 진짜입니다. 자, 그 제가 빈티지 25년 동안 수집하면서 가만히 있어 보자. 그 생각을 한번 잠깐 업로드해 보겠습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럼 자, 가령 그 물건은 좋은데 저도 판매자이기 전에 저도 물건을 팔지만은 판매자이기 전에 구매자 입장이 됩니다. 또 그리고 구매자 입장이 되기 전에 저는 판매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판매와 구매를 동시에 함으로써 느낀 점. 자,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뭐 물건은 좋은데 뭐랄까? 물건은 좋은데 판매자가 불친절하다. 까칠하다. 그런 유형이 있고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물건은 별로 안 좋은데 판매자가 친절하다. 자, 구매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. 그런 경우가 있죠. 또 아니면은 물건도 별로고 불친절하다. 이건 진짜 쉐쉐시죠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건 그렇고 가만히 있어 보자. 내가 구매자 입장에서 내가 이 물건을 사면서 그동안 제가 사면서 뭐랄까 딱 물건들 딱 샀을 때 세상에 나만 가진 것 같아. 이거 레어야. 완전 상태 좋아. 진짜 나만 가진 것 같아.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. 특히 뭐 밀리터리나 데님들 뭐 특히 밀리터리들 그래요. 뭐랄까, 밀리터리들이, 뭐, 미국이란 나라는 전쟁 대비해서 많은 잉여분을 생산을 합니다. 그리고 많이 창고에 처박아둬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방출합니다. 서플러스. 뭐 말인지 알죠? 자, 우리나라 뭐, 옛날 군복 같은 경우도 그래요. 미국 잉여 원단들 그걸로 다시 재생산을 해서 우리 몸에 맞게 뭐 줄여입고, 그 남은 잉여 원단들로 다시 재생산을 합니다. 자, 지금도 뭐 이게 뭐 내가 밀리터리 이거 사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이게 다가 아니야. 계속 나와요. 한때 나도 이런 게 착각이었죠. 착각이었고, 불편한 진실이었죠. 근데 뭐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판매자가 컬처를 만들어요, 문화를. 뭐 레어다. 뭐 이제 가격도 올리고 이제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거죠. 근데 그게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. 열악한 우리나라 빈티지 현실에 그런 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격도 띄워주고 그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도 그게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. 뭐 가격이야 뭐 판매자 마음이니까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. 근데 저도 한때는 구매자였고 지금 뭐 판매자 겸뭐 저도 지금도 구매자입니다. 뭐 어? 구매 당시만 해도 항상 그런 착각을 하죠. 야, 이거 세상에 막단 하나밖에 없는 이거 슈퍼 레어다, 뭐 초레어다 하고. 근데 계속 나와. 뭐야? 또 나오고. 택 달린 거, 새 거. 뭐 빈티지도 여러 뭐 장르가 있지만은 특히 밀리터리가 그래요. 미군들, 특히 미군. 미국이란 나라는 계속 과잉 생산을 합니다. 그게 내가 뭐 이거 뭐 레어 핫한 거 샀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리고 그 핫한 것들 상태 좋은 새것 같은 데드스탁 그런 것들 뭐 물론 수요가 많지만은 그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분위기 조성하는 판매자들도 뭐 이렇게 서로가 맞물린 거죠. 근데 그 판매자들이 뭐랄까 막새거 같은 막 상태 좋은 핫한 것들만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.
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인터넷 안에서는 왕이야. 일명 키보드 워리어. 근데 인터넷 끄고 스마트폰, SNS 끄고 나면은 오프라인에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야. 뭐 SNS로 뭐 물건 잘 파는 사람도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내가 대부분 본 경우는 그래요. 뭔 말인지 알죠? 가령 막 핫한 것들 막 레어 막 상태 좋은 막 거의 막 데드 스톡들만 막막 울리는 사람들 있어. 그런 사람들 뭐 얼굴 한번 공개한 적 있었나요? 단한 번이라도 있었나요? 뭐 착샷 항상 이 모가지 잘린 모습 참수한 모습만 나오지 뭐 얼굴 제대로 뭐 이렇게 나온 적 있었나요? 그 사람들은 그거야. 핸드폰 아니 인터넷 딱 끄면은 바깥에서는 이러고 다녀. 근데 그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. 와, 이거 핫한 거 레어를 샀다. 막 자신감 얻을 것 같죠? 그렇지도 않아. 그거 구매하잖아요?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이거 입고 막, 응? 갑자기 막 친구가 많아지고 막 남들한테 와, 막 인정받고 막 그럴 것 같아요? 그거 아닙니다. 그냥 똑같아요, 여전히. 우부정하고, 눈땅 보고 다니고. 옷이 해결을 주는 게 아니에요. 그 뭐랄까 그 사람들은 구하고 나서도 또 다른 거, 또 새로운 뭐 핫한 거, 상태 좋은 새것 같은 거를 또 찾습니다. 그게 계속 악순환이야. 뭐 그거를 했다고 해서 뭐 겟했다고 해서 막 팔로워 수가 막 갑자기 막 엄청 많아지거나 뭐 좋아요가 막 엄청 많아지고 막 그럴 걸막 친구가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? SNS로는 물론 많아지겠죠.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가요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리고 또 예를 들어볼까요? 그거 있잖아, N번방. 그 SNS 뭐 스마트폰 안에서만 왕이었잖아. 근데 막상 응? 딱 거기 뭐야 검찰청 앞에 딱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그 사람들 막 멋있던가요? 사회적으로 왠지 다 고립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. 키보드 워리어들이었어. 이뭐 핫하고 뭐새것 같은 데드스탕 뭐 입는다고 해서 옷들이 나를 변화시켜 주진 않아요. 내 자신감을 상승시켜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뭔 말이냐면은 자신감이랑은 내가 우러나와야 돼요. 옷에 의지하지 말고 상태에 의존하지 말고 메이커에 의존하지 말고 제 말은 그거예요. 자, 나 옷은 막 대충 입었어.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친구도 많고 바깥생활 사회생활 잘해 잘하는데 굳이 내가 이거 할 시간 없어. 누구 뭐 비방하거나 뭐막 인터넷 안에서 왕할 시간 없어요. 그 제가 빈티지 수집하면서 뭐 판매자들 뭐 까칠했던 사람들, 뭐 물건은 좋은데 막 까칠했던 사람들, 뭐 물건 쉐쉐시고 뭐 불친절했던 사람들, 뭐 물건은 안 좋은데 뭐 친절한 사람들, 뭐 여러 유형을 겪어봤어요 저도. 지금도 저도 판매자이면서 저도 구매자이면서 저도 양 방향에서 서로의 막그 느끼는데 뭐랄까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거예요. 구매자건 판매자건 간에. 오프라인에서는 별볼일 없던 사람들이 막새것 같은 거 찾는다, 상태 좋은 거 찾는다, 메이커에 의존한다. 제가 느꼈던 겁니다.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대개 다 그랬어요. 아 바쁜데 이거 할 시간이 어딨어? 자, 제가 오늘 한 말은 그거였습니다. 너무 옷에만 의존하지 말자. 이거 할 시간에 오프 친구들
한 번이라도 밥더 사주고, 한 번이라도 지인들과 통화 한번더 하고,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진짜야만 돼. 앞으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그럼 부디.